진돗개는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왔고 티베탄 마스티프는 조선의 늑대에서 왔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일본의 다나베 유치 교수의 아시아계의 기원과 일본계라는 논문에 나와 있고 그 결과물은 합살계 재단이나 하지영 교수 측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늑대라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TM이 조선늑대에서 왔고 우리 개가 TM에서 왔으면 조선늑대가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늑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뭐 늑대랑 닮은 유전자가 우리 개에 있고 뭐 일본 시바견이 제일 늑대랑 닮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계랑 우리 개가 같아져버리고 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늑대라는 단어가 친숙합니다. 우리는 그죠? 늑대란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얼마 안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늑대란 말은 우리 민족에서는 늑대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강력해지고 미국의 회색 늑대가 마치 전 세계 늑대인 것처럼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늑대란 말을 처음 쓴 건 아마 일제시대인 거로 짐작됩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지난 다음에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늑대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이. 남쪽에서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북쪽에서는 승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와 승냥이는 다른 말입니다. 북한에는 승냥이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또 승냥이가 굉장히 악랄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대남방송할 때 뭐라 그래? 미제의 승냥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북한에는 승냥이가 많았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늑대라고 말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리와 늑대, 승냥이의 차이를 아셔야겠죠. 늑대란 말은 최근에 등장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루푸스가 이리라는 영어인데 울프랑 루푸스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늑대와 이리 구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리가 사실상 멸종했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이리와 늑대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나름 몇 가지 찾아봤어요. 봤는데 뭐 이런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늑대, 승냥이, 이리는 같은 말이다. 뭐 한반도에서 늑대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이리도 있었다. 그게 아니고 같은 말인데 혼용해서 썼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선 늑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확하게는요. 중앙아시아 이리입니다. 이미 멸종한 중앙아시아 이리고요. 우리 개들은 중앙아시아 이리의 후예입니다. 그거는 대통수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블랙탄이 우리 개에 있나 없나 무슨 뭐 어떤 시베리아 허스키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딩고랑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딩고를 보고서 진돗개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근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립니다. 그 틀린 것이 의문점이에요. 늑대 후손인다는데 왜 저렇게 다르지? 북미 늑대나 시베리아 허스키 말라무트랑 다른데 뭘 보고 다르다고 알아요? 움직임, 뼈의 각도 다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개통수 자료를 보고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개는 중앙아시아 이리의 후예입니다. 딩고는요, 북미 늑대와 동남아시아 늑대의 혼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개가 뭐 늑대랑 가깝다고 논문이 나왔다고 거기에 뭐 시바견이 1위고 차오차오가 2위고 뭐 우리 개가 3위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콧방귀를 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한 늑대는 북미 늑대입니다. 우리 개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를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다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리가 늑대란 말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자로 이리는 뭐라 그러죠? 낭이라고 합니다. 승냥이는 뭐라고 부르죠? 시라고 부르죠. 시. 근데 늑대란 말은 옛날 우표에는 없습니다.
신몽자회나 이런 데는 없어요. 최근에 있는 글에만 나옵니다. 늑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리는 이리랑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이리는 순? 우리말입니다. 늑대는 한자어고요. 승냥이도 순 우리말입니다. 이리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리라고 불렀을까요? 이리의 좀 더 오래된 말은 뭐냐면 일희입니다. 일희. 그래서 훈몽자회를 찾아보면 랑자를 찾아보면 일희의 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희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에서 왔습니다. 이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냥이라는 거하고 이리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승냥이와 이리는 울음소리가 다르다. 승냥이와 이리는 다른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승냥이는요. 우리가 이제 늑대나 개를 말할 때 척삭동물문, 포유동물강, 식육목, 객과, 개속, 그 다음에 늑대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는 늑대종의 아종입니다. 같은 종이니까 교배가 되겠죠. 그런데 승냥이는요. 객과에서 개속이 아니고요. 승냥이 속에 속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개랑 교배가 안 됩니다. 승냥이와 이리는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늑대와 이리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승냥이는 우리 민족한테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 이 승냥이는 인육을 먹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미제 승냥이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승냥이에 대한 그 증오입니다. 승냥이는 이리랑 생김새가 다릅니다. 세계 과학자들과 누구도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과거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리와 승냥이는 우는 소리가 달랐다. 두 번째, 승냥이 꼬리가 더 굵고 길다. 심지어는 꼬리가 땅에 끌리듯이 한다. 머리는 승냥이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냥이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만주 정낭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만주에 있는 승냥이 떼입니다. 개들은 떼로 다니고 마을을 덮치면 수백 마리가 몰려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린 승냥이하고 이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지는 회색늑대라고 불리는 북미늑대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리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는 이리의 후예입니다.